나잘 뽑아야 돼. 다시 뽑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TMI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검색해본 단어는, 자주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플레이 시간 수가 합쳐서 970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한 또 단어들이 있어요. 줄여서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뭐 5탄, 무슨 뭐 9탄, 뭐 어떤 탄의 종류 이름이라든지 부급 상자를 구상이라 그러든지, 그런 단어들을 종합적으로 검색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시켜주면 진심으로 자신 있을 것 같은 광고는 게임 광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제가 또 그런 취미 생활이 또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캐릭터화해서 게임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른 바람이겠지만 제 얼굴이라든지 제 뭔가 이렇게 캐릭터가 모델링화 돼서 그렇게, 그러면 저도 하면 뭔가 느낌이 되게 색다를 것 같아요. 제가 제 캐릭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정말 자신 있게 잘 할 것 같습니다. 막 그런 거 이제 막 목소리 더빙도 하고 막 헐! 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막 지훈이가 애기 같다, 뭐 너무나 귀엽다, 정말 뭐 깨물어주고 싶다, 원래 저 친구는 성격이 저럴 거다, 애교가 많다, 쑥스러움이 많다, 부끄러움이 많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런데 이거 정말 크나큰 오해입니다. 네, 저는 정말 무지하게 무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호랑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애기 같고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까 오해하고 있을 때 이걸 말할 걸.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는, 진짜 이거 안 먹어본 여러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진짜 컵라면 진짜 잘해요, 진짜로. 아까 오해하고 있는 게, 제가 진짜 컵라면 진짜 맛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여러분들 계실 텐데, 컵라면 물 조절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이거 제가 한 거 먹어보면 제 다른 데서 컵라면 못 먹어요, 진짜로. 지금 한강에서, 한강 같은 데서 물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수준 이상이에요, 진짜로. 이 물 조절은 감입니다. 많이 먹어본 사람이 아는데 감이 제일 중요해요. 네. 너무 적게 따랐나 싶으면 짜요. 짠 거예요, 그건. 너무 많이 따랐나? 신 건 거예요. 그 사이를 찾아야 되는 그 감을 익혀야 됩니다. 말 완전 잘했어. 학창시절 인생 만화책은? 만화책 있죠.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메이플 스토리 책이 엄청 유명했었어요. 안 읽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그 세계관을 담은 책 있잖아요, 그 만화책. 그 만화책이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권을 사오면 그 한 권으로 반 전체가 다 보는, 그때 한 몇 권까지 읽었지? 20권인가? 20? 그 정도 읽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참 듣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맥스가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 제가 자고 일어날 때 맥스가 방 문을 긁어요,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면 맥스가 달려와서 제 얼굴을 그렇게 핥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람이 또 되거든요, 우리 맥스가 깨워주는 알람. 그때 제 얼굴을 핥아주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깨워줄 때가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식 줄까 했을 때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또 그렇게 또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맥스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맥스 좋아하는 간식 있죠? 우리 맥스가 또 식성이 또 그렇게 좋기 때문에 식성이 참 맥스예요, 우리가. 맥스가 항상 가지고 노는 민트 개껌이 있어요. 그걸 하루 종일 뜯고 물고 갖다 놓고 한동안 또 안 물고 있다가 또 어느새 보면 또 물고 있어요. 아무래도 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강아지로 태어난다면 어떤 종일까? 와,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내가 강아지로 태어난다면? 저는 허스키요. 시베리안 허스키가 되어보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사랑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강아지이기도 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강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스키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기도 하네요. 아니면 셰퍼드. 똑똑하잖아요, 덩치도 크고.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은 도시는? 한 달 살기, 전 무인도예요. 정말 그 아무런 사람이 없는 곳 있잖아요, 정말 그냥 한 달만 살고 다시 오는, 제 자신으로 다시 오는 거라면 전 무인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모인드에서 정말 제가 모든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뭔가 뭐 열매를 딴다든지 못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가 모든 걸 다 하면서 뭐 그런 걸 배워보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그냥 너무 수고했고 앞으로도 잘하자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로 주고 싶네요. 저는 또 팬 여러분들을 믿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잘만 가보자, 열심히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질문지를 또 받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말을 못했던 또 질문들도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질문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아마 재미를 또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또 성실히 답변에 또 응했고 너무나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드릴 수 있는 박지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